청주에서 만취한 사람이 도로 가운데서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알고 보니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. 조미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새벽 2시, 반팔 상의를 입은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들어올려 내던집니다. 잘 빠지지 않자 한참 몸씨름을 벌이고 분리대와 대화까지 합니다. 주변에 차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플라스틱 분리대를 집어던지고 경찰이 출동해 말려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.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차 지나갈 때 그 방식으로 차가 다 피해갔어요. 15분, 20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. 이 남성이 던진 중앙분리대에 차량과 행인들이 맞아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처음에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31살 A씨. 알고 보니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고 연락이 닿지 않아 미기가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. 뽑아낸 플라스틱 분리대만 9개. 구청 직원까지 출동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. 시객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했다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봤거든요. 도로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분들이 한쪽에 모아놨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재설치를 했고요. 청주교육계가 이딴 성범죄로 들썩이는 가운데 이젠 술 취한 교사의 공공기물 파손까지. 충북교육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